많이 받으십시오. 예의 바르고. 제발 연애 가중계 좀 잡아달라고 제가 사정사정 했어요. 매너도 왜 좋고. 취재를 안 나오시는 거야? 애교까지 많은 남자 중에 남자 이준기. 밴드가 함께한 그 결광의 현장 함께 떠나보실까요? 2012년 마지막을 뜨겁고 특별하게 보낸 이준기 씨와 팬들의 만남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등장한 이준기 씨. 이날 팬미팅은 특별히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서 많은 팬들이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복귀작이 한 10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네. 사실 드라마를 보신 분들한테는 뭐 얼마 안 된 것 같고 하지만 연예가 중계 시청자분들께는 상당히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정말로 피해가 너무. 아니요 요새는 이준기 하면 상남자 이런 말이 많이. 진짜 남자죠. 아 예. 저는 그게 좋아요. 이제 30대 배우라서. 아. 예, 군대 갔다 오고 좀 늙어가지고. 어제 밤늦게까지 또 연습하셨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또 그 글을 봤잖아요. 아, 네. 몇 시까지 하셨어요? 네. 뭐 오늘 아침 6시 반? 밤 3신 거예요? 네. 아유, 그 아무... 그런데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 남자 배우지만 피부 비결 궁금하죠. 제가 좀 약간 몸 자체가 이게 뭐 과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과로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네. 피부가 좋아져요. 혹독하거나 이렇게 좀 시련을 겪을 때 좀 더 이 미모가 네, 발산되는 거 아닌가. 벌써부터 저는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힘이 납니다. 네. 이준기 씨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니요. 과묵합니다, 저. 알겠습니다. 반가우니까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함성 소리! 이준기 씨의 본격 애교 보실까요? 팬들의 열알 같은 함성에는 이렇게 손키스. 손키스까지 보내시고요. 고마워잉. 고마워잉. 와우. 너무 비싸요. 또 귀여운 춤까지 애교가 정말 넘치시더라고요. 바라면서 연애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연애요? 네. 꼭 왜 물어봐? 좋아하시다 궁금하니까. 좋아하니까요 팬분들이.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제가 내년에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뭐 저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공개 연애에 상당히 반대하는 쪽이고요. 연애는 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익숙한 음악 소리가 울렸는데요. 바로 팬미팅 현장을 찾은 몰래온 손님! 여우진 권오중 씨였습니다. 최근 함께 작품을 하며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가끔씩 그 남자분들이 눈에 띄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준기 씨를 위해 확실히 분위기를 띄워주는 권오중 씨. 유명한 춤꾼답게 화려한 춤사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있게 추시는데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춤꾼인데 저 춤밖에 없어요. 권오중 씨는 네. 이준기 씨가 어떤 선배인 거예요? 어떤 선배세요? 야한 선배. 실제로도 그렇게 야하세요? 더 야하죠. 아우, 방송이니까 그거밖에 안 나가지. 술자리에서 야한 얘기를 하죠. 그 자리 끼고 싶네요. 안타깝네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선배님. 알겠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들었는데 이 네, 목을 네. 푸시는 게 예사롭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아니 목을 굉장히 멋있게 푸세요, 가수처럼. 이준기 씨의 목 푸는 발성법은? 이렇더라고요. 재밌죠? 허락 같아요. 네. 아니 이거 좀 미친... 아니에요. 평소 연기 외에 빼어난 가창력을 뽐냈던 이준기 씨. 감미로운 음악부터 파워풀한 댄스까지 여느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멋졌습니다. 데이지 스타일이 도대체 어떤 스타일인가요? 나대는 스타일? 나대는 스타일. 사실 배역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약간 도도한 것 같은 이미지가 많대요. 맞아요. 그걸 좀 부수고 싶었어요. 이준기? 섹시하다. 야, 충분히 야한 남자다. 잘 논다. 유쾌하다. 그리고 잘 들어보면요. 순박하다. 네, 털털하다. 본인의 장점을 왜 이렇게... 잠깐 더 할까요? 자랑을 잘 하시더라고요. 색다른 역할 같은 거 있으세요? 약간 악역. 오. 좀... 근데 뭔가 좀 신비스러운.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섬찟할 정도. 그런 캐릭터 해보고 싶어요. 좀. 감독님들 많이 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바로 오실 거예요. 눈빛 보세요. 네, 저 지금 똘끼 있습니다. 눈빛 보내신 거죠? 악역 눈빛. 네, 똘끼 있어요, 제가. 진짜. 네. 알겠습니다. 높은 무대에서도 늘 같은 눈높이로 팬들을 바라보지 않은 멋진 배우 이준기 씨.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2013년에 멋진 활동으로 그리고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멋진 감동 드릴 수 있는 배우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멋진 배우로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